우리 인류는 지구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아시아의 최대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인근의 반타르게방 쓰레기 매립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대한 도시는 이러한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하나씩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러한 거대한 쓰레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배출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어떤 학회에서 폴 크루첸이라는 유명한 대기화학자께서 우리는 지금 인류세, 안스로포센, 그러니까 인류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류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질학적인 어떤 규모의 지구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질학적 시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층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지만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이런 시대를, 지질학적인 시기를 나눌 때는 거대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공룡이 멸종하였다든지, 뭔가 갑자기 지구 온도 급변해서 뭔가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지질학적인 어떤 지구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크루첸이 한 얘기는, 인류가 드디어 우리 지구에 뭔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거대한 쓰레기 더미 속에 포함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덩어리죠. 그러한 플라스틱 덩어리, 그리고 하루에도 수억 마리씩,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닭뼈들의 잔해가 묻혀버리겠죠. 이러한 것들이, 지층에 거대한,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크루첸은 지금 우리가 인류세를 살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인류세라는 개념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구의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이 된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2005년에 윌 스테판이라는 과학자들은 이폴 크루첸이 인류세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류가 인류세라고 칭할 만큼 지구의 거대한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인위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온갖 데이터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어떠한 지구의 흔적을 남기는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 윌 스테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이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윌 스테판의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지구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어떤 특정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1960년 이후에 모든 지표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인구수입니다. 서서히 증가하던 인구수가 갑자기 196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하겠죠.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인류를 괴롭히던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 1965년에 핵확산 금지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에 돌입,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을 그리고 각국 열강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핵개발 시대가 시작이 됐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었는데 핵확산 금지 조약으로 인해서 핵에 대한 공포가 이제 사람들에게서 사라져버렸죠. 인류의 어떤 대부흥기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GDP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GDP, 결국 인류가 쌓아올린 부의 양이죠.
인류가 굉장히 부유해진 시기가 됐고 거의 에너지를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흥청망청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바뀌게 된 거죠. 자, 대기 온도를 증가시키는 온실기체 언제부터 증가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CO2라든지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식량에 사용되는 질소비료 인간이 이제 먹을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곡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겠죠. 폭발하는 인구 증가의 배경에는 질소비료의 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질소비료가 아니었다면 과연 인구수가 이렇게 1960년대 이후에 증가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대폭발한 시기,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인류세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윌 스테판은 그 폴 크루첸의 인류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덤벼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1960년 이후에 거대한 인류의 대가속 시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류세의 시작을 약 모든 것이 가속하는 1960년대 경부터를 인류세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온실기체 증가가 뜻하지 않게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고 산림을 파괴하고 굉장히 이 지구의 온도를 급상 환경을 바꾸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대가속의 시대를 통해서 온실기체를 대기 중에 뿜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대가속 시기를 지나서 한 1970년대 이후부터 드디어 지구 온도 증가에 온실기체 증가에 따른 지구 온도 급상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류세의 지구 온난화가 중심 이슈로 등장하게 된 그런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IPCC, 즉 그 국가 간 기후변화 협의체도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지나면서 그런 어떤 글로벌 이슈로 기후변화가 부각이 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구의 온도는 폭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들은 많은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으켰고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변화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지구 온도는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예측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속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 굉장한 그 문명의 발전이 이 시기에 또 생겼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미래가 어떻게 온도가 증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100년쯤 지구 온도가 몇 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결과 얼음은 얼마나 녹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대가속이 얼마나 더 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부르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세를 통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배운 그러한 진실이 되겠습니다.